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감사하죠? 네. 네. 이 시간이 복되고 한 주간이 복되고 평생이 복되고 영원히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는 기원을 다룹니다. 이 천지의 기원을 다루고 인간의 기원을 다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기원을 또 주로 다룹니다.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끝장 5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람, 이삭, 야곱 다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으로 냄새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도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네 사람 몸에서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끝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식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야곱은 라헬이 이쁘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서 두 아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입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이 요셉도 미워하고 편애는 아버지도 예,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또 꿈을 꾸고 말하기를 예, 네 단은 이랬고 열한 단이 별들 절합디다. 또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이지 않고 은 20에 예,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1장에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 일대에 애굽과 팔레스타인 그 일대에 7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드는데 첫 흉년 지나고 난 후에 둘째 됐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열 아들들을 애굽의 양식사로 보냈습니다. 열 형제가 양사로 와가지고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한눈에 알지요. 그러나 형들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쳐다봤다 할지라도 동생을 닮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을 상상했겠습니까? 엎드렸는데 그때 이 요셉이 42장부터 45장까지 이 형들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서받고 살림받을 만한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역시 맥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받은 구원을 거듭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구원의 조건. 네. 먼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열 형제가 와서 전부 다 엎드렸는데 야곱 입장에 요셉이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자기를 밝히지 않고 너희들은 정탐꾼인지라 그러면서 3일을 가둡니다. 가뒀다가 옥에서 다시 끄집어냈죠. 끄집어내고는 너희들 19사람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 가고 한 사람만 남아라. 그러면서 시몬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 동생 막내 동생 있다고 그랬지? 열둘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시 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는데 그걸 그 죄를 깨닫고 있는가? 예,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때 이제 통역을 세웠지요. 근데 야곱은 요셉은 예, 그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만은 통역을 세웠으니까 이 형들은 그 총리가 자기 말을 알아듣는다고는 생각 못하고 자기들 말로 우리가 그때 동생을 안 죽여야 되는데 그때 동생을 안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생을 갖다가 그래도 살려줘야 되는데 동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다고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예 42장 예 24절에서 웁니다. 울어요. 형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이것을 형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는 운다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그냥 빠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4장 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예, 9장. 예. 자, 예, 한번 12절, 13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여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상에도 죄를 지면 감옥도 가고 사형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발각이 안 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 생각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형벌에 따릅니다. 죄는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네,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할 때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자에게만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큰 죄를 안 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음욕만 품어도 관음한 죄요 행제를 미움만 해도 살인한 죄요 라가라고 욕만 해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고 돈, 명예, 세상, 권력 이런 것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근본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날 때도 자기 죄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한 죄값 우리가 치르고 있다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요셉이 울고 이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둘째 관문이 믿음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네, 양식을 자루 가득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시몬은 가둬놓고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다음에 올 때 데려오너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왜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했느냐? 아, 그분이 정탐꾼을 우리를 몰고 아, 이렇게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다시 가서 좀 사오느라 못 갑니다. 동생 안 데려가면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낳은 두 아들 요셉은 요셉이 생각할 때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까지 예 사라지면 자기는 못 산다 그죠. 그래서 안 돼 안 돼 베냐민 못 보내 못 보내 그러면서 세월이 흐른 겁니다. 양식 다 떨어졌어요. 형들이 이 아들들 말합니다. 두 번이나 갔다 올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양식 다 떨어져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는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베냐민 데려가라 이름은 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예,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예,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나서는 요셉이 또 웁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기 말을 믿었다고. 이 남은 몰라도 요셉은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고 또 자기도 없었다고 믿는 아버지가 하나뿐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아는 겁니다.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절대 나를 보지 못한다. 안 데려오면 정탐꾼이다 하는 자기 말을 형들이 믿고 끝까지 그 내 말대로 동생 데려오려고 애써다가 데리고 왔구나. 요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본 것 때문에도 울었지만 그는 말을 믿어준 형들 때문에도 그 웁니다. 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울음은 혼자 가서 웁니다. 난 모르게 울고 얼굴을 씻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믿습니까? 교회 논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세례, 연조 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인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아 주셨다는 사실을 어심없이 믿어야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믿으면 순종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공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울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죄 때문에 가슴치며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울면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죄 때문에 가슴치며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울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떤 분은 구원 받은 갔다가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심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감격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조건 세 번째 뭘까요? 그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요셉이 울고 나서 그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그들이 곡식 살라고 가져온 돈은 양식을 가득 넣고 그 외에다 돈까지 다 넣습니다. 끊임없는 이 테스트를 하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넣으면서 종들을 시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라.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난년 후에 좀 있다가 예, 이 요셉의 종들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치는 은잔을 갖다가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우리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작은 가방을 자루를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그것이 베냐민 자루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요셉이 그랬죠. 어찌하여 너희들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됐으니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양적까지 돌아가고 은잔이 발견된 그만 종이 될지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설득하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베냐민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 요셉은 없었고 짐승에 물려 죽었고 나머지 하나 남은 아들 애지중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죄가 미치리다. 아버지가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충격으로 세상 떠납니다. 아버지 못 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기는 보내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년 후에 45장에서 이 요셉이 대성통곡함이 옵니다. 앞에 울 때는 남 모르게 울었는데 이제는 남 있는 데서 큰 수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변했구나. 옛날에 나를 팔던 형들이 아니구나.
피해낸 아버지를 미워하던 행위 아니구나. 아버지가 피해내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한테 큰일 생깁니다 하면서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 이 형들이 옛날에는 나를 팔았지만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자, 저기 자기들을 피해한다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공경하는구나.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나를 팔던 그때 형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울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형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들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이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맞고 또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격, 새 관문이 다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는 양지까지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앞으로 흉년이 총 7년인데 2년째로 앞으로 5년이 다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내가 다 봉양하리다. 그러면서 그 뒤 군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 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되지 않아도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세례받은 것 때문에 군 받은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지? 아니, 언제는 행함으로 군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군받다더니 뭐 꼭 행함으로 군받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군받는데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예 1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예 22절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천천히 우리 생각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니요, 아니요. 예, 요한일서 2장 8절 10절 예, 어제 안 찾으시는 뭐이죠? 다 같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자, 이게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그 진짜다 그겁니다. 자꾸 죄 지면 그 잘못된 거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태보였고 도박꾼이 달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요셉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이 변했는가? 삶이 달라졌는가?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를 공경하는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패내도 역시 베냐민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가 울면서 네, 모든 관문 통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이 진지한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가 붕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뭐 하나님 예수 뭐 구원 말하면서 불린 자와 똑같이 살고 똑같이 돈 하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전도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 근심하는 겁니다. 마귀는 기뻐하고 춤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또 무지로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자꾸 내가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짓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자신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기고 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 연조로 신앙세를 성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성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성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지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울에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군받은 자로서 참믿음에 거하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도 쉽게 지었는데 거짓말도 쉽게 했는데 남을 미워하고 욕도 했는데 지금은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무지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가슴 아파서 회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돈, 뭐니 뭐니도 머니가 최고다 돈 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믿고 바로 믿는 자답게 삶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